수업이 잠깐만요. 자, 이제 3방식 들어가십니다. 감정평가 방식. 저희 감정평가 방식은 3방식이라고 하죠. 세 가지 방식이죠. 그 중에 이제 원가 방식이 있어요. 단어 어렵나요, 이거? 안 어렵죠. 비교 방식, 이 단어는. 이것도 괜찮나요? 수익 방식은요? 이것도 아직 괜찮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눈치 보고 수업하는 거예요. 용어가 이제 워낙 낯설어서. 자, 원가라는 거는 이제 그 의미는 아시죠?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원가와 여기 학문에서 얘기하는 원가가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따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그게 일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보는 그런 단어면 덜 낯설죠. 근데 그것이 어떨 때 위험한가 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은 다를 때가 이제 어려워져요. 그때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일단은 접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파악할 때를 감안하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원가 방식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물건을 평가를 할 때 그 물건을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원가, 비용.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건물을 평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은 새 것의 가격일까요? 낡은 것으로 재현했을 때 가격일까요? 새 것이 일단 짓는다 그러면 새로 짓는 거죠. 새로 지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낡은 건물이라면 새 것보다는 가격이 낮겠죠. 새 것보다는 가격이 낮을 거 아니에요. 낡은 거라면. 그러면 낡은 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거예요. 일단 뭐를 먼저 계산한 후에 새 것 가격을 먼저 계산한 후에 낡은 만큼을 빼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감가를 한 감가. 자, 그런 게 원가 방식이고요. 비교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건물을 평가하려고 할 때 이 건물하고 비슷한 다른 건물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보는 거예요. 자, 아까 대체 원칙 복습을 할 때 비슷한 물건이라면 결국 가격도 비슷하게 형성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언제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본다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은 해야 되겠죠. 약간의 수정 작업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는 하더라도 결국 두 개를 비교하는 두 개를 이렇게 하는 게 비교 방식이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이 건물 지금 요 이 건물이 앞으로 아니 뭐 이 건물이 아니라 해도 요 한 층 한 층이 이제 한 사람의 소유라면 요 한 층이 앞으로 철거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보는 거예요. 요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 될까요? 요 한 층이. 한 층이. 전부다. 이 한 층 전부다. 한 천 나올까요? 전부다. 여기 지금 전부다. 여기만 아니라 지금 앞에도 있고 저 다 뒤 있잖아요. 이게 이 한 층 전부다. 한 층 전부다를 천이라고 잡자고요. 예, 그럼 천이면 1년이면 1억 2천. 예, 거기에 비용 좀 빼고 나한테 떨어진 게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1억 2천에 비용대가 나한테 한 1억 떨어진다고 치고요. 대략 잡아보자고요. 사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임차인들이 관리비 같은 것도 안 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억 정도 잡자고요. 이 건물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을까요? 한 40년? 30년? 40년? 40년 쓸 수 있다고 치고요. 치자고요, 그냥. 그러면은 1년에 1억씩 앞으로 40년을 갖다 줘요. 1년에 1억씩 40년. 그럼 단순히 생각하면 40억이겠죠. 근데 그거를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야 돼요. 40년 후에 1억은 지금 가치로 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 물건이 앞으로 가져다 줄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현재 가치로 바꾼 그 목돈, 그 목돈의 크기보다 더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 목돈으로 되돌려 놨는 그 상태가 내가 줄 수 있는 그 이 요층, 한 층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맥시멈. 그거보다 적게 주면 적게 줘야지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죠. 됐나요? 앞으로 가져다 줄 수익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는 이 건물의 디자인이라든가 인테리어든가 저기 뭐 창이라든가 이런 것 만들 때 얼마만큼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저거 얼마만큼 들어간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들어간 돈은 소용이 없어요. 수익 방식의 관점에서는. 이 물건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만 봐야 되니까 들어간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적당하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더 적당하겠어요? 네, 수익 방식.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원가 방식이죠. 이건 누구 측면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공급자 측면의 가격이고 이거는 수요자 측면의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물건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물건하고 비슷한 다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본다 그랬죠. 거래되었다는 얘기는 수요자도 있었고 공급자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 수요자와 공급자는 그 당시의 시장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됐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양쪽이 모두 반영된 거죠. 그래서 균형 가격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요. 균형. 양쪽이 모두 반영돼서. 그래서 얘는 무슨 원리라고 하는가 하면은 수요 공급이 다 반영돼 있다.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해야 돼요?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시장성의 원리. 근데 이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비용. 얼마가 비용 발생했느냐.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용어 안 어렵죠? 아직은. 자, 근데 이제 각각의 경우에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라 그랬죠, 아까.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요.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해요. 환원. 자, 지금 여기 환원이 이제 제일 어려운 단어일 거예요. 원가법 안 어렵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안 어렵고 수익 환원법. 환원이란 말이 뭐예요?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 걸 말해요. 원래 위치로. 그 원래 위치라는 게 지금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위치. 우리가 있는 현재 서 있는 위치. 근데 수익은 언제 발생해요? 수익은 미래 발생하죠. 미래. 미래 40년간 매년 발생하는 이 수익을 언제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할인해서 다 되돌려서 합해야 돼요. 그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요 현재 시점으로 다 이렇게 되돌려 놓는 걸 말하고 한다고요? 환원시킨다. 이렇게 환원시킨다. 됐죠? 수익 환원법. 자,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방법. 우리 시험에서는 이 가격 구하는 방법이 90%예요. 90%는 가격 구하는 방법에서 절대 90% 이상이에요. 10%도 안 돼요. 이게 임대료 구하는 거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 원가법 말고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합니다. 자, 어렵죠, 단어가 이제. 처음 들어보죠. 싸울 적자 셈 산자예요. 싸울 적자 셈 산자. 더 해나간다 이 뜻이에요. 더 해나간다. 계산을 할 때, 우리 원가 같은 거 계산할 때, 이거 건물 지을 때 뭐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해나가잖아요. 이거 더 해나가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임대료 계산할 때. 아시겠어요? 예, 그 자세한 건 나중에 해도 되고요. 중요도가 낮으니까, 예, 얘네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임대료를 구할 때 비교해야 돼요, 또 이것도.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이미 임대됐는 사례 보고. 무슨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이요. 자, 요거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거는 수익을 봐야 돼요, 이것도 또. 수익 분석법 그래요. 수익 분석법. 자, 분석이라 그랬죠. 분석. 분석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환원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표현이 다르죠. 예,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앞으로 발생시킬 임대료 수익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해서 현재 시 다 되돌려 놓는 거죠. 근데 이 수익 분석법은 사실 중요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일반 기업 경영에서 기업 회사들이 수익을 내는 게 있어요. 수익. 그 수익을 내는 거를 근거로 해서 임대료를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발생시키는 그런 수익을 다 환원시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치 예상되는 수익을 그냥 분석해서 임대료만 계산하는 거예요. 임대료. 예, 환원시키는 거는 다 목돈으로 다 바꿔놔야 되잖아요. 목돈으로 바꿔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그냥 1년치만 분석을 해버려서 환원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렇다 그려주세요. 그냥 분석. 이 세 개가 좀 낯설죠.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시산가액이 있어요. 시산가액. 시산, 시자가 시험삼아, 시험삼아, 산, 계산한다. 시험삼아 계산한다. 그럼 시험삼아 계산한다는 얘기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결정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결정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시산, 시험삼아 계산한 가액. 그것을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또는 뭐 적산, 가액자리 가격해도 관계없어요. 적산법으로 구한 시산 임대료를 적산 임료 그래요. 다 적산, 싸울 적자 셈산자죠.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 임료를 비준 임료. 자, 또 비준이죠. 비준. 시산, 비준, 적산, 환원, 분석. 이렇게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흡수하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이다. 이렇게. 비교 사례. 내가 이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요놈. 요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 이 소리예요. 비준 가액. 비준 임료. 여기 비준 가액이죠. 여기 비준 임료. 여기는 수익 가액. 수익 임료. 요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단어가 적산, 환원, 분석, 시산, 비준 요런 단어만 좀 더 주의를 하시면 단어 자체가 낯선 거는 없어요. 그죠? 비준이 뭐라고요? 비교 사례를 기준한, 시산은 시험 삼아 계산한, 적산은 싸울 적 셈산 더해 나가서 계산하는 거, 환원은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거, 다 되돌려 놓는 거, 분석은 앞으로 1년치만 분석하는 거. 됐나요? 지금 이 용어를 다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괄호 속에 적당한 용어는 이런 식으로 표를 줘놓고 물어요. 이렇게 괄호 속에 적당한 용어는 원가 방식은 무슨 원리? 비용성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장성 원리, 수익 방식은 수익성 원리. 그리고 각각의 방법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요. 적산법, 이 지문으로 나온 거, 이거는 표로 해서 이 채워넣기가 아니고요. 적산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틀린 지문 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고 하니까 금방 알죠. 그럼 보고 하는데도 모르면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려놓고 한다면 가려놓고 문장으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문장으로 하면 순간적으로 이게 수익 분석법인지 환원법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 용어가 새로운 낯선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연상을 하거나 이렇게 체화시켜 놓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틀려요. 환원시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매년 매년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다 되돌려 놓는 거, 이걸 환원시킨다는 거 그랬어요. 그럼 뭘 구할 때요? 가격 구할 때, 가격 다 할인해서 이렇게 환원시켜 원위치로 하는 거는 가격 구하는 거예요. 그 목돈이 크게 구해야 되니까 그게 가격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의 가격. 근데 수익 분석은 앞으로 예상돼 1년치만 분석한다 그랬죠. 그럼 뭘 구할 때? 임대료 구할 때. 아시겠어요? 그 의미를 알면은 이거는 사실 안 어려워요. 이 의미를 알면은 이건 당연히 가격 구하는 거고 당연히 임대료 구하는 거다, 이렇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 낯선 단어 나왔을 때 그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발생하는 거를 현재 시점으로 다 되돌려서 이렇게 해놓는 거를 환원시킨다라고 한다고요. 영어로는 capitalize라고 해요. capitalize.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수익 환원법. 자, 이게 이 비준, 비교 사례를 기준한 적산, 싸울 적자 셈산, 더해 나가서 계산하는 거. 이거는 이제 원가법, 여기에 좀 다르죠. 자, 용어를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는데, 수익 방식은 수익자가 다 붙어 있어요. 수익 방식이 여섯 군데 수익자가 다 붙어 있어요. 수익 방식, 수익성의 원리,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것만 주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 가액, 수익, 임료 다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조심하십니다. 환원이냐, 분석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는 B자가 다 붙어 있어요. 비교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성의 원리만 이거 따로 기억하는 거예요. 비교 있단, B.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비교. 비교 사례를 기준한 비준 가액, 비준 임료. 됐나요? 비교 방식은 B자로, B자를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B자. 뭐만 시장성의 원리, 요거, 원리만 시장성의 원리고, 얘네들이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공급과 수요가 다 반영되어 있는 시장, 수요 공급 하면 시장. 시장성 원리, 비교 방식. 그 다음에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비준 가액 비준이, B자가 다 붙어 있어요. 요것만 1, 2, 3죠. 비용성이고, 원가 방식인데, 원가 방식, 원가법까지는 원가인데, 여기서부터는 적산이죠. 원가 방식은 원가 방식, 원가법까지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적산. 더해 나간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외우셔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되면은, 제가 여러분 눈치를 많이 봐요. 이게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 제 탓이 아니에요, 이거. 제 탓이 아니니까, 이건, 이 원래 이래요, 여기가. 원래 이러니까, 이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어려웠어요. 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쉽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열애시켜놓고 혼자 공부하라 그러면 저기 그냥 떨어놓고. 아무튼, 자,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457쪽, 458쪽, 459쪽, 그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그 다시 한 번씩 더 확인 들어갈 겁니다. 그 예제를 보시면 459쪽에 그 예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괄호 채워넣기죠. 괄호 채워넣기.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자, 요놈들이 이제 시상가액인데, 예를 들어 이게 8억이고요.
이게 9억이고요. 이게 10억이에요. 8억, 9억, 10억. 하나의 물건이라 해도요. 각각의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직 결정한 상태가 아니라 시험 삼아 계산한 건데 각각의 방식으로 이렇게 금액이 달라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은 새것 가격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새것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든다는 얘기예요. 만드는데 8억 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걸 시장에 갖다 팔면은 9억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시장에선 9억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뭔 뜻이에요? 앞으로 벌어다 줄 수익을 봤을 때는 10억의 가치가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상.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요? 그것보다는 업자한테 지어달라 그러는 거죠. 건축업자한테. 건축업자한테 지어달라는 게 더 수익이 크겠죠. 이거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세를 얻는 거죠. 짓는데 이제 들어간 돈은 8억인데 앞으로 벌 수익이 10억이니까. 그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건축업자한테 이거 좀 지어주세요. 지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간 건 얼마 안 되는데 남기는 게 많다면. 그러면, 그렇다면, 이 건축업자들은, 어떻게 해? 바빠지겠죠? 자재 더 많이 구해와야 되겠죠? 자재 가격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이거는 올라갑니다. 자, 그런 물건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세 놓으면 세 수익이 줄어들죠. 이게 올라가면 이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 많아지게 되면은. 그럼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막 조정을 하면서 나중에는 같아지겠죠. 이게 가격과 가치가 오차가 나더라도 나중 되면은 예, 같아지는 것처럼 같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삼면 등가성이라 그래요. 삼면. 이 세 가지 측면이요. 예, 삼면성이라고, 삼면성. 삼면 등가성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같아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기다렸다가는 같아지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같아지기 전에. 지금 평가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 지금. 평가는 지금 해야 돼요. 자, 이게 이론적으로는 같아진다 하더라도요. 사실 같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비슷해지다가도 경제에 충격이 오죠. 충격이 오면 또 어긋나요. 비슷해지다가도 또 충격이 오면 또 어긋나요. 그러니까 같아지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가는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 뭐를 조정한다고요? 시산가액을 조정한다고요. 우리는 나타낼 때는 몇 개로 나타내야 돼요? 나타낼 때는 세 개 다 나타내요. 자, 감정평가액이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개로 나타내야 돼요? 하나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 세 개를 더해서 8억 더하기 9억 더하기 10억 해서 3으로 나누면 9억 이렇게 되겠죠. 자,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두 개, 만약에 두 개라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이런 거를 산술평균이라고 그래요. 산술평균. 산술평균, 가정평균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합격자 발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산술평균은 산술평균. 이렇게 산술평균 하면은 안 되고요. 산술평균 하면 안 되고, 가중치를 달리해야 돼요. 가중치를 달리하여 일종의 가중평균을 하는 거, 가중평균. 가중평균.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이 거래가 많은 것들. 아파트 같이 거래가 많은 것들은 비교 방식의 가중치를 많이 두고요. 이 수익성 부동산 이런 경우에는 수익 방식의 가중치를 많이 두고요. 그렇게 해서 가중치를 달리해서 일종의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461쪽에 예제 있어요. 다음 자료 활용하여 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 하고 있죠. 자, 거기에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 이렇게 돼 있죠.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 이 의미가 뭐예요?
거래 사례를 통해 했으니까 비교 방식, 비교 방식. 비교 방식으로 구한 시상가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1.2억인가요? 1.2억. 그다음에 조성 비용을 통해 구한 시상가액은 원가 방식, 원가 방식. 원가 방식은 1.1억이에요.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을 통해 구한 시상가액은 수익 방식,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임대료를 통해 수익 방식 1억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밑에 가중치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 방식의 20%죠. 원가 방식 여기 원가 방식 여기 20% 그럼 곱하기 0.2. 이게 가중 평균하는 과정이 지금. 그다음에 비교 방식의 50%. 비교 방식 어디 있어요? 여기 0.5. 그다음에 수익 방식 여기 0.3. 이렇게 곱해서 여기는 0.6억. 밑에는 0.22억. 여기는 0.3억.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이게 뭐라고요? 가중평균이라고요. 1.12억 나오죠. 이게 뭐 한 거라고요, 지금? 예, 가중평균. 우리 시험에 가중평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중평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가중평균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게 시산가액 조정이에요. 그래서 그 460쪽에 시산가액 조정해서, 조정 방법까지 있죠, 니는 맨 밑에. 그거는 이제, 보시고, 오른쪽에 461쪽에 있는 내용들은 A, B, C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일단 삼방시 용어를 이제 익혔고요. 익힌 건 아니죠. 이제 배웠고요. 학을 했고요. 익히는 건 이제 습을 해야 되죠. 집에 가서 습해야 돼요. 학습이야, 학습. 학은 배우고 습은 익히는 거죠. 익히려면은 반복해야 되죠. 별로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옛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학이 시습지면 부력 요라. 배우고 익히니 그 또한 즐겁지 않은가. 학 배우고 습 익히고. 익히는 거는 한 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옛사람들도 다 그걸 깨달은 거죠. 한 번에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백편 의자연이란 말이 왜 나왔겠냐고요. 글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떠오른다. 의자현. 이게 그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 옛사람들도 다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익혀야 돼, 익혀야 돼. 반복하시라고요. 아시죠? 자, 이제 원가 방식, 원가 방식, 원가법. 원가법의 적산가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적산가액.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액 이렇게 해요. 자, 이것도 새로운 단어 나왔죠. 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냉정하게 체크를 해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 새로운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나마 좀 익숙한 단어인지 새로이 나온 단어인지 그 단어를 봤을 때 의미가 뭐지 좀 불확실한 것들은 따로 표시를 해서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적산, 환원, 분석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이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여기 기준 이런 거를 처음 듣고 이게 이 뜻이 뭘까? 또 시산 이래서 제가 체크를 한 거거든요. 제가 제대로 체크했나요? 이런 단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조달 원가가 이게 뭐냐 이런 거죠. 또 감가 수정이. 감가 수정.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액 이렇게. 재조달이죠. 다시 조달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조달한다.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건물을 따지는데 건물을 건축하거나 할 때 하는데 재건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재조달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는 건물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 이런 것도 평가를 해요. 기계류 공장도 평가하고.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죠. 재건축하면 건물에만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이든 비행기든 선박이든 다시 새 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재조달 원가라고 표현한다고요. 됐나요? 새 것 가격이에요. 근데 내가 평가하는 게 새 것이 아닐 수 있으니까 어떻게? 수정을 해야 돼. 수정. 감가 수정을 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재조달 원가의 의, 뜻, 세 가지를 체크해. 세 가지. 재조달 원가에서는. 자, 여기서 틀리기 쉬운 거예요. 틀리기 쉬운 부분. 요거는 기준 시점 현재요.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입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요거예요. 요거. 이 재조달 원가는 건물 지었을 당시가 아니에요. 신축 시점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준공 당시는 틀리는 거예요. 신축 시점 하면 지었을 당시거든요. 그 지었을 당시 신축 시점이라는 게. 예, 그리고 현재 시점 이래도 안 돼요.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기준 시점이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 새로 짓는 데 들어간 돈 이렇게요. 오늘 날짜로 새로 짓는 데 들어간 돈에다가 감가 수정을 하는 거죠. 감가서 빼야 될 사정이 있으면 빼는 거죠. 보통 이제 그 내용 연수법이라고 해서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빼는 게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보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 건물을 짓는데 1억이 들었어요. 제가 새로 지었는데 얼마 전에 새로 지었는데 1억이에요.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과 같다라고 보고요. 1억이요. 제가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1억짜리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새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용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을 다 계산해 봤더니만 1억이 1억. 자, 근데 제가 지은 이 건물은 옆에 친구가 지은 그 건물 설계 도면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옆에 친구가 지은 그 설계 도면을 그대로 사용해서 옆에 똑같이 쌍둥이를 지은 거죠. 근데 그 옆에 친구는 1년 전에 지었어요. 자, 저는 얼마짜리 갖고 있고? 1억짜리 갖고 있고, 저 친구는 1억짜리보다는 적게 갖고 있겠죠. 근데 이 건물이 10년 쓸 수 있는 건물이라고 쳐보자고요. 10년 쓸 수 있는 건물인데 10년이 지났을 때도 1,000만 원은 남는다라고 생각하세요. 폐재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1,000만 원의 가치는 남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10년간 모두 얼마가 떨어지게 돼요? 10년간 9,000만 원 떨어지겠죠. 10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은 남게 된다면, 그러면 10년간 9,000만 원 떨어지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그러면 10년간 얼마가 떨어져? 9천만 원이니까 1년에는, 그렇죠, 1년에는 이제 900만 원씩 떨어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됐나요? 자, 저는 얼마짜리 갖고 있어요? 새로 지었으니까 1억짜리 갖고 있겠죠. 옆에 친구는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걸까요? 9,100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왜? 1년 지난 만큼은 떨어뜨려야 되니까. 맞나요? 자, 근데 그 친구는 옆에 다른 친구의 건물 설계 도면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친구는 또 그 1년 전에 지었어요. 그럼 그 옆에 친구는 몇 년 지난 거 갖고 있는 거예요? 2년 지난 거 갖고 있죠. 그 친구는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8,200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새 것이 아니니까.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2년 전에 지은 그 친구가 지을 때 1억 들었을까요? 더 들었을 수도 있고 덜 들었을 수도 있는데 덜 들은 게 보통일 거예요. 1억보다는. 그죠? 자, 그럼 지금 저 건물을 평가할 때 저 건물 지을 당시 얼마가 들었는지를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건물 1년 전에 그 친구가 지었을 때도 얼마 드는지 지금 안 따졌죠? 맞나요? 신축 시점, 그 당시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얼마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 시점 현재 새 것은 얼마인데 요 놈들은 새 것은 아니니까 떨어뜨릴 때 어디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준 시점의 새 것 가격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에 지은지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느낌이 오세요? 오세요? 어려워요? 만약에 이게 느낌이 온다면은 여러분이나 저 둘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이거 이해를 못했거든요.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옛날에 지을 때 돈이 왜 중요하지 않지?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 지을 당시는 물가가 상승하기 전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는 낡았어도 오히려 옛날에 그 들어간 원가보다 더 가치는 더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사시는 집들 들어오실 때보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올랐죠? 다 올랐잖아요. 근데 건물이 낡아졌어요? 더 새 거예요? 더 낡아졌죠? 더 낡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만큼 새것 가격은 더 셀 수 있어요. 그 상태의 새것 가격은 더 세다고요. 근데 낡았으니까 그 새것보다는 낮은 거예요. 사실은 살 때보다는 올라갔지만 새것보다는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기준 시점의 새것 가격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해가 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산정을 할 때는, 계산할 때는 도급방식 기준이에요. 도급방식 기준. 자,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도급이라는 것은 계약 유형의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여러 가지 계약 유형이 있다고 배우셨나요? 여러 가지 계약 유형 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몇 가지요? 세 가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죠? 열 몇 가지 그거 다 안 배우죠? 열네 가지인가요? 그 유형 중에 세 가지만 배우잖아요. 그 열네 가지 안에 도급이 들어가 있어요. 도급은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건물 지어주세요 이렇게. 건물 지어주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건축업자한테 전원주택 좀 지어주세요. 지어주면은 거기 이제 일이 완성되면은 거기에 도급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건축업자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지었어요. 이걸 자가건설이에요. 자가건설의 공사비를 그래도 기록은 했어요. 이 사람이 공사비 내역에 10억이 있어요.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을 평가하려고 자료를 수집하던 중 이 사람이 작성한 이 공사비 내역 자료를 봤어요. 자, 그러니까 요 공사비 내역을 보고서 여기에다가 감가 수정할 일이 있어서 바로 감가 수정을 했어요. 이러면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 공사비 내역 10억 안에는 이 사람이 이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지어주세요 했을 때 10억 받고 해줬을까요? 그죠? 훨씬 더 많이 받았겠죠. 이거는 자기가 쓰기 위해서 들어간 그 공사비 내역이니까 10억밖에 없지 다른 사람이 이런 건물 지어주세요 하면은 10억보다는 더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가건설의 공사비 내역 자료를 이용할 때는 여기에다 뭐를 얹어서 수정을 해야 돼요? 이윤을 얹어서. 이거는 도급에서의 그 공사비가 아니잖아요. 도급 계약에서 그 공사비가 나왔다면은 이것보다 더 줬을 거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도급 방식 기준의 의미는 이윤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이윤. 설령 뭐일지라도
자가 건설일지라도 뭐를 고려해라? 이윤을 고려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 조달 원가를 계산할 때 표준적 건설비하고요. 통상의 부대비용합니다. 부대비용. 부대비용. 자, 항목들은 알 필요 없고요. 이 표준적 건설비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해할 때는 이렇게 써둬도 돼요. 이해할 때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 그럼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 표준적 건설비면 우리가 건물을 사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건축업자한테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추가로 들어요. 여러분들 건축업자한테 건축해달라고 할 때 설계 도면 줘야 되잖아요. 설계비는 별도예요. 건축업자는 건축하는 거지 설계까지 해주진 않는단 말이죠. 일이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설계비, 공사할 때 감리해야 되죠. 감리비, 또 이거 넘겨주면은 열쇠 다 지었습니다. 도급 계약 완료됐습니다. 넘겨주면은 내가 그걸 그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세, 이 보존 등기하고 해야 되죠. 이런 부대비용이 발생한다고요. 그런 부대비용의 항목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추가로 해서 다 포함해서 재조달 원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준적 건설비 안에는 건축업자가 내가 돈을 주잖아요. 건축업자한테 내가 돈을 주면은 건축업자는 그 돈으로 내 집 짓는 데 들어가는 직접 공사비를 충당합니다. 직접 공사비라 그래요. 그리고 그 건축업자가 자기 사무실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 사무실 운영비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가 준 돈에서 나오겠죠. 맞잖아요. 예, 그런 간접 공사비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뭘 고려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는 이윤도 있어요. 이윤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윤. 이윤을 반드시 고려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거 지웠을 때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여러분들이 재조달 원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원가라는 단어를 보고 오해를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원가가 얼마다 그러면은 재료비만 생각해요. 맞죠? 야, 이거 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을 해요. 식당 가가지고. 근데 그런 말은 적당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곧 재료비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집 짓는 데 들어간 직접 재료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간접 공사비라든가 그 이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통상의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된 원가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이지 원가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처음에 원가 방식 뭐예요? 돈 들어가네. 짓는데 들어간 돈이에요.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원가 이렇게 생각하면 됐지만 이제는 재조달 원가 할 때 이 원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이에요. 이윤까지 포함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부다에 전부다. 여기까지 전부다. 그게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라고요. 됐죠? 자,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 원가를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 전부 다구나. 특히 도급 방식 이윤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류예요. 종류에는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가 있어요. 복제가 뭐예요? 복제. 복제는 쌍둥이 만드는 거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걸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기능적으로 똑같은 거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게 더 쉽죠? 똑같이 설계 도면으로 똑같이 하는 게 더 쉽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기능적으로 똑같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기능적으로 똑같은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얘는 추상적이라고요. 얘는 구체적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지은 32년 전에 지었어요. 32년 전에 지은 기와집이에요. 이 32년 전에 지은 기와집은 이렇게
그 당시에 목수가 집에 와가지고 마당에다가 틀 해놓고 대표로 밀어가면서 지은 집이에요. 기와도 올리고요. 예, 나무도 깎고요. 끌로 이렇게 하고 막 대표로 밀고. 이 집에, 시골집에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려고 해요. 이 시골집에 한 20몇 평밖에 안 되는 그런 기와집이에요. 경제적 가치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겠죠? 근데 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때, 원가 방식으로 판정할 때는 항상 이걸 먼저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 재조달 원가에 이런 재조달 원가도 있고 이런 재조달 원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제 원가를 계산하자고 하자면 이런 자재를 구해야 되죠. 쉽지 않겠죠. 더군다나 더 어려운 건 누구를 구해야 돼요? 목수를 구해야 돼요. 요즘은 목수 몸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자, 경제적 가치 얼마 안 되는 이 건물의 복제 원가를 계산하면은 터무니없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하기 곤란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이 말이에요. 오래된 건물은 자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공법을 아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이 우리 집에 그 평면도 있죠. 평면도. 예, 한옥이니까 방이 이렇게 있고 뭐 초가상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99칸 이렇게 뭐 대궐 하잖아요. 한옥에서의 한 칸, 두 칸, 이 칸을 세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방의 수가 아니에요. 건물이 올라갈 때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측면에 기둥이 있잖아. 측면에 뒤에도 이제 여기 계속 기둥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앞에 기둥과 기둥 사이 여기 칸이에요. 칸. 그럼 정면 두 칸, 측면 두 칸. 그러면 2 곱하기 2, 네 칸이 되는 거죠. 정면 세 칸 하면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 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 그래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자, 아무튼 자, 이 한옥집은 이 방과 방을 연결하는 건 없죠. 부엌하고 연결하는 건 있어도. 자, 아무튼 이런 구조에다가 뭐 옆에 딸린 뭐 욕실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면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슬랍으로 현대식으로 슬랍으로 짓는 거죠. 이렇게 기와집이 아니고. 예, 콘크리트 슬라브 치든 뭐 벽돌로 쌓아 올리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는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데 들어간 돈 계산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기와집 짓지 않고 그렇게 한 게 무슨 논가? 대체 논가. 사용하는 정도는 똑같게 됐나요? 어떤 게 더 적당할 수 있어요? 오래된 건물은 대체 원가가 더 적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안 됐으면 말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할 게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대체로 어떤 위주로 하고 있어요? 뜻을 위주로, 용어의 뜻, 용어를 익히고 용어의 뜻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런 것들을. 재조달 원가에 세 가지 했습니다. 뜻, 산정, 그리고 종류. 요거는 이제 좀 쉬고 하겠습니다. 감가 수정. 됐죠?